다음 소식입니다. 남해안 지역은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초조한 밤을 보냈다면 우리 전북 지역은 서해안에서 밀려온 늦여름 장마전선으로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이틀 동안 도내 대부분 지역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했고 서해안엔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오전 전주 삼천. 사람 무릎 깊이였던 하천이 순식간에 불어나 산책로까지 집어삼켰습니다. 바로 전날까지 시민들이 즐겨찾던 곳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천변에 놓인 언더패스도 곧바로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하천 수위가 도로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거의 일직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이 넘쳐들면서 차량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차량 통행이 되기 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화 상태가 된 하수관은 맨홀을 뚫고 다시 빗물을 토해냅니다. 맨홀 뚜껑이 빠진 구멍으로 차량 바퀴가 걸리는 아찔한 순간도 포착됩니다. 고창에선 무장면과 실린면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 신고가 집중됐고 정읍 정우면과 임실 덕치면 등지에선 하천 범람 위험이 커지며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지리산 뱀사골도 거센 물살에 휩쓸려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의 기세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 등 서해안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서해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 국립공원 입산 등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서해에서 밀려온 저기압으로 이틀간 김제 189.5mm, 장수 149mm, 전주 141mm 등의 비가 내렸는데 도내 전역에 호우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져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동체전선의 영향으로 25일 아침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어 낮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25일 밤부터 차차 약해지면서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늦여름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 운행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